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요. 욕심 부리는 데는 으뜸이요. 고약한 심술은 당아리가 없었지요. 아이들이 담밖에서 비죽 나온 감을 구경할 때였어요. 아이쿠, 내 감 달른다! 구두쇠 영감은 까만 보자기로 감을 휙 뒤집어 씌웠어요. 한 번은 이웃집 닭이 구두쇠 영감 네 뜰로 들어왔어요. 이웃집에서 돌려달라고 하자 구두쇠 영감은 자기 닭이라고 우겼어요. 우리 집 모이를 먹었으니 이제부터 내 닭이요!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이 장터에 국밥집을 열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꾀를 내었어요. 국밥 한 그릇 뜨면 꼭 한 숟가락씩 덜어내고 덜어낸 걸로 또 한 그릇을 만들어 팔았지요. 날이 갈수록 구두쇠 영감은 욕심이 자꾸만 늘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만날 이국리뿐이었답니다. 하루는 최서방이 국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딱 멈춰섰어요. 그런데 국밥은 사 먹지 않고 담벼락에 기대어 콧구멍만 벌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국밥 냄새를 훅훅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그 모양을 보고 있던 구두쇠 영감이 이 말을 탁 쳤어요. 옳았구나, 최서방! 너 잘 걸렸다! 구두쇠 영감이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평소에 최서방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최서방은 착하기는 했지만 어리숙하기도 했어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제 밥을 내어주고 쫄쫄 굶고 거지한테 옷을 벗어주고 벌벌 떨기가 일쑤였지요. 이야, 국밥 냄새 좋다. 그래도 내 집밥이 제일이지. 담벼락 밑에서 코를 킁킁거리던 최서방이 중얼거렸어요. 집에 가야 묽은 죽에 까만 간장이 나지만 냄새뿐인 국밥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최서방이 배를 문지르며 막 걸음을 떼려고 할 때였어요. 구두쇠 영감이 최서방 뒷덜미를 덥석 잡았어요. 여보게, 최서방! 우리 집 국밥 냄새가 좋은가? 네, 좋습니다. 아주 맛나겠습니다. 최서방 말에 구두쇠 영감이 씩 웃었어요. 그럼 값을 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쩌나! 최서방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국밥 냄새를 맡았으면 값을 치러야지. 당장 국밥값을 내게. 최서방은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값을 내라고요? 최서방이 펄쩍 뛰었어요. 아니, 국밥 냄새는 거저 나는 줄 아는가? 비싼 고기에 갖은 양념까지 다 내 돈 주고 산 거라고. 구두쇠 영감은 더 펄쩍 뛰었어요. 최서방은 억울해서 가슴을 텅텅 치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별 수가 없었지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까지 가져오겠습니다. 할밖에요. 최서방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러고는 입을 깊이 숨겨둔 엽전을 꺼냈다 넣었다 했지요. 이를 어쩌나. 최사 준비할 돈도 모자라는데. 최서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보다 못한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니다,
어린 너한테까지 걱정을 끼칠 수는 없다. 최서방은 도리질을 하면서 또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간절히 물으니 최서방이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일이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최서방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옳지. 내 꾀가 참으로 신통방통하구나. 최서방이 벙글벙글 웃었어요. 다음 날 최서방은 아침 일찍 국밥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게. 그래, 냄새 맡은 값은 가지고 왔겠지? 구두쇠 영감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최서방은 구두쇠 영감 귀에 대고 엽전 주머니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러자 짤랑짤랑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최서방이 방긋 웃으며 물었어요. 엽전 소리 아닌가? 딱 맞췄습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소리만 들려주고 어쩌나? 엽전을 주고 가야지! 구두쇠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 맡은 값은 엽전 소리로 갚는 게 맞지요. 아주 오래 들었으니 값을 치르고 남았을 겁니다. 순간 구두쇠 영감 얼굴은 홍시처럼 빨개지고 입은 합죽이가 되었답니다.